와, 여기 A학교 도착. 와, 여기는 담장이 왜 이렇게 높아? 어? 담장이 왜 되게 높다? 오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뭐야? 큰일 아니고 난리야, 이번에는. 왜요? 이거 봐봐. 뭐야, 그게? 우리 나린이가 우리 나린이가 벌써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봐봐. 중학교 신입생 배정 희망교 조사표. 나는 인제 왔다. 나린이야! 나린아! 일로 와! 아니,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말도 안 돼. 이 꼬맹이가 무슨 중학생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거를 내일까지 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이 근처 학교를 잘 모르는데. 오늘 갖고 와놓고 내일 내라 그러면 어떡해? 너 이거 가방에 넣어놨다 지금 꺼낸 거지, 까먹고. 아니야, 오늘 줬어. 맞아, 확실해? 아니, 이거 볼펜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근처 학교를 모른다고, 나린아. 일단 내가 이거 쓸게. 뭘 써? 됐고! 얘왜내 책상에서 이러지? 나린이 씨야, 그거 엄마가 써야지요. 엄마 이름은 최나린이라고 쓰면 돼? 뭐라고? 최나린. 뭘 최나린이야? 최나린 써? 최나린 쓰는데. 아니, 근데 무슨 이거를 구지망까지 써요? 학교가 9개나 있어요, 근처에? 원래 구지망까지 써요, 여러분? 내가 우리 때는 3지망, 2지망까지밖에 안 썼거든? 아무튼 우울해서. 왜 우울해? 어? 왜 몰라, 그냥 우울해. 너네들이 이제 엄마 곁을 벗어나는 것 같아. 자, 집합. 모여보세요. 거의 다들 앉으세요.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나린이가 중학교 희망 조사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사 온지 그렇죠. 얼마 안 돼서 정보가 없잖아. 그렇죠, 정보가 그게 없죠. 내가 며칠 동안 예. 나린이 엄마 아빠가 예. 주변 학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 서치도 해가지고 예. 알아냈습니다. 어느 뭐야? 학교를 가야 되는지. 너도 중요해, 지금. 너, 내년엔 너거든. 근데 누나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너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어? 아, 뭐. 두 군데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예? 뭐라고요? A학교와 B학교가 예. 있는데, 예. 두 군데 장단점이 되게 명확해, 나린아. 잘 들어봐. A학교는 명문 중학교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순위권 안에 드는 중학교더라고. 근데, 명문 중학교면은 어떻겠어? 공부를? 많이 시키겠어. 분위기 자체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분위기래. 그래서 너희들도 거길 가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좀 힘들게. 장점이 뭐냐면 학원이 되게 가까워. 도보로 학교 끝나자마자 이동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도 굳이 픽업해서 데려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단점이 뭐냐면 뭐야? 이 B 학교에 비해 좀 예. 더 멀어. 우리 집에서. 거기가 경쟁률이 셀거 아니야. 그렇겠죠. 명문 명문 중학교. 학교를 그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 자칫 잘못하면 나린이 다린이가 따로 갈 수가 있는 거지. 누구는 거기 되고 누구는 안 돼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 따로 다닐 수가 있죠?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아, 이 TO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서 거기는 항상 추첨을 한대요. 그리고 B학교는 예. 집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요. 단점이 있다면 학원이 조금 듣고 있죠? 조금 멀어. 아이, 괜찮아. 애들 뭐 운동도 아이. 하고. 아니면 우리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 맨날 그 조금, 시간만 되면. 조금이래잖아. 싫어. 그리고 너희 둘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왜냐면 A학교보단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아서. 공부는 이제 A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는 게 그게 아니고 막 열심히 엄청 막 이렇게 경쟁을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아, 자유롭게 좀. 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요. 뭐라고? 나린 씨, 다린이랑 같은 중학교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데.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다린 씨는요? 나도 상관없어. 너네 둘이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미안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상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픽업.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 공부를 많이 시킨대요. 아, 난 괜찮아. 아! 나린 씨는요? 나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어요? 응. 아, 그러면은 아... A학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거의 공부밖에 안 한대요. 아, 나는 솔직히 A학교 가고 싶어. 밥 먹으면서 공부한대요. A학교 가고 싶은 이유를 말해봐요. 공부 잘하면 똑똑해지고 나중에 좋은 데를 갈수 있어. 근데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텐데? 스트레스는 쌓이겠지.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근데 당신이
당신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 당신 꼴찌예요, 꼴찌. 괜찮아요? 오빠, 왜 그래요, 애한테? 난 A학교 다니고 싶어. 나린이는? 근데 A학교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난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 그럼 우리 예. 말 나온 김에 예. A학교, B학교 한번 가보면 안 되나? 안에는 아마 못 들어갈 거야.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약간 견학을 한번 가보는 그 거. 바깥에서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가. 그래요. 한번 가볼까, 나리나? 한번 가봅시다. 거리도 너가 미래에 다닐 학교고 너가 미래에 다닐 학교야. 자, 일단 B학교를 먼저 갈게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A학교. A학교는 B를 둘러보고서 와, 지금 B학교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담장이 다 꽃이야. 여기 학교가 되게 깨끗해. 엄청 깨끗해. 깨끗해.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되게 학교가 푸릇푸릇하다. 나리나 분위기 어때 여기? 분위기 삭막하지 않고 좋지 않아? 응. 되게 좋지? 나 어지러워요. 왜요? 산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빌딩 많은데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복잡하고? 나리는 어때? 나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 분위기 좋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지금 위치가 노출될까봐 찍지는 못하지만 이 앞에 편의점이랑 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 그리고 뭐 이런 먹을 거 간단하게 애들 배고프면 먹을 것도 있어요. 네. 야, 이게 여기에서 운동장이 훤히 보이니까 다음에 너 여기에서 막 뭐 하고 있을 적에 아빠가 나리라 하면서 인사할게. 부끄럽다 야. 부끄럽다 야. 딴 학교 가자. 자, 이제 A학교로 갑니다. 와, 여기 A학교 도착. 와, 여기는 담장이 왜 이렇게 높아? 어? 담장이 왜 되게 높다. 가보자. 저 안에 저 앞에 가보자 한번. 왜 놀래요? 왜 이렇게 놀랬어? 아니 저희가 너무 학교가 어두워. 어두운 느낌이야? 여기는 일단 공부 잘하게 생겼어. 나리나 어때 너는? 느낌이 어때요? 이 학교 오고 싶다 그랬잖아. 언제? 나 안 했어. 아, 너 아무 말도 안 했나? 응. 저기요, 응? 똑똑. 느낌이 어때요, 너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너 되게 부끄러워한다. 왜? 어? 그리고 앞에 도서관 있네. 학교 끝나고 공부하기 좋겠다. 응. 자, 일단 A, B학교 다 둘러봤고요. 진짜 이게 외관만 봤는데도 A학교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B학교는 뭔가 되게 약간 자연스러워. 야, 맞아. 꽃이랑 나무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공원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나다린의 선택은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밥은 아니고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까요? 먹으면서 좀 이렇게 나린 생각도 들어보고, 우리 토린이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실지 나는 궁금하거든요. 어린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겠지. 떡볶이 먹으러 갈까? 떡볶이요? 어때? 너 어디 있어요? 별로야? 저기요. 저기요. 라면 먹으러 갈까? 얘네가 중학교 보더니 왜 애들이 기운이 없어졌지? 라면 먹으러 가자. 라면 집에도 있는데. 자, 여러분 저희 분식집 갔는데 문 닫아가지고 지금. 근데 편의점에서 지금 라면이랑 나린이는 스파게티, 김밥, 그리고 저는 이거 쫄면 볶인가 이렇게 지금 먹으러 왔습니다. 집에 가기 무상에서 먹고 있어요. 뭔가 아쉬워 집에 가기. 잘 먹겠습니다. 아 좋네. 소리에 웃어봤을 때 좋네. 어때 밖에서 먹는 라면 맛이? 이야 엄청 맛있어? 오, 저거 뜨거운 거 어떻게 한 입에 다 들어가? 굿? 꿀맛이야. 꿀맛이야? 그나저나 얘들아, 응? 어때 학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일지망으로 써줄게.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특징이 다른 거고 A학교는 공부, 그리고 B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오빠 특목고 되게 많이 갔다고 알고 있어요. 특목고 배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유명인사도 많더라고. 유명인들이 거기 출신이 많아. 왜 웃어요? 거기에 또 나다리가 들어가면은 한복하는 건가? 아무튼 응? 뭐 학교마다 특징이 다를 뿐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를 골라가지고 지원을 할 건데 이것도 뭐 돼야 가는 거지. 결정했어? 어디로 갈 거냐고요? 어디를? 아직 결정 못했어? 그러면 만약에 토린이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원하시는지 댓글로 투표해 주세요. 투표. 다리는 네. 어디 학교예요? A학교 1지망, 그리고 B학교 2지망으로 해가지고. 나린이는요? 전 B학교 1지망 A학교. 아, 얘네 다른 학교 가겠는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내 특기를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다린의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꼭 투표 부탁드리고요. 네. 나다린이가 어느 학교에 입학하는지 그때 또 보겠습니다. 매워요. 매워요?